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타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 기타 사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솔직히 제일 필요한 거는 이 바로 문 보안 장치예요. 이거를 구매해야지 이제 해킹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금고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매를 하셔야지 드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지노 모델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자기가 찍어야 할 차량 위치를 모르실 때 구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구매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스페이스바를 하시면 되고요. 카지노 모델의 가격은 13만 달러입니다. 구입. 자,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로딩이 다시 되고 이렇게 카지노 모형이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카지노 모형의 이 파란색 라바콘으로 표지된 부분이 바로 촬영할 위치입니다.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이제 하수구 위치고요. 여기는 이제 보안 터널 위치이네요. 그리고 이제 직원 로비, 그리고 옥상 테라스 뒤쪽 두 개, 그리고 옥상에 헬기장 두 개, 그리고 여기 쓰레기장 하나랑, 그리고 옥상 테라스 앞쪽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애용하는 남서쪽 옥상 테라스 입구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정문이 있는데 여기 정문도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군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모형의 역할은 이게 다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구매를 하면은 지나갈 때 방해만 되기 때문에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기타 사항에 있는 두 번째 문 보안 장치.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해킹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탭을 누르면 이게 전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카지노 내부에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보안 키패드 모형입니다. 가격은 42만 5천 달러이고요. 이것만 있다고 해킹 연습은 하실 수 없고 준비 작업에 있는 이 해킹 장치, 이 미션을 클리어해야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피날레를 완료하면은 다시 해킹 장치를 할 때까지 해킹 연습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 보안 장치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두 번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쪽, 이 게임기 뒤쪽에 이렇게 보안 키패드가 있습니다. 이 보안 키패드에 가서 E키를 눌러서 지문 스캐너와 키패드 크래커를 연습하실 수 있는데 보안증 2레벨을 하시면 키패드 크래커는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고에서 금고 문을 열기 위한 해킹, 지문 스캐너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걸 저만의 명칭을 지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옆에 화살표죠. 얘 같은 경우는 좀 위로 올라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옆으로 그렸습니다. 탭을 누르고 다음 패턴 확인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산으로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까치머리, 그리고 둥근 게 가로지르는 거 대각선, 둥근 거 대각선, 그리고 이제 산 모양, 이 녀석이 산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점 두 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은 까치머리 산, 네, 까치산이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상조라고 배웠거든요. 얘랑 이제 서로 이제 기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기대는 모양에서 상부상조 한다 해서 상부상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머리카락, 좀 엘레강스한 웨이브가 있는 그런 머리카락을 형상화했다고 생각하고요. 얘 같은 건 이제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네, 상부상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둥근 거 하나. 예, 저는 얘를 둥근 거 하나로 외웠어요. 이 지문의 이 패턴인 이 둥근 거 하나짜리로 외웠고요. 얘 같은 건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둥근 거 하나. 그리고 얘는 강 모양. 네, 강 모양 개천자 해서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외우는 저만의 명칭을 가지고서 한번 해킹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뭐 엄청 제가 실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부상조. 이건 위아래 옆옆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산모양.
까치산. 예, 까치머리의 산. 그리고 이거는 하나짜리, 그 개천짜리, 그리고 화살표 올라가는 거. 네, 뭐 이렇게 해서 해킹을 저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문 말고 키패드 크래커가 있어요. 이 키패드 크래커는 거의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보안증 2레벨을 구매를 하시거나 미션을 진행하시면은 이 키패드 크래커는 보안 카드로, 보안증으로 그냥 긁으시면 돼요. 하지만 보안증을 안 하시면은 이거를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혹은 보안증을 1레벨로 하셨다면은 이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 보안증 2레벨을 꼭 구매를 하셔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허수,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패턴 3번 난 후에 정답 패턴이 3번 깜빡거립니다. 저는 이걸 모양으로 외우고 있거든요. 네, 모양으로 외웠는데 지금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맨 아래였나? 맨 아래. 맞네. 그리고 가운데. 네, 그리고 이거 까먹었는데. 맨 아래. 그리고 이거 맨 위였나? 예, 운이 좋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좀 패턴이 안 그려지는 그림은 좀 헷갈려요. 위아래, 위아래, 둘둘. 오케이. 동일하게 1, 2번과 3, 4번이 동일한 패턴이죠. 네, 이렇게 하고 위, 위. 운이 좋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패턴. 제일 쉽다. 가운데에서 내려가서 맨 끝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와서 그대로 이제 한 칸씩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시간 엄청 소모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 패턴. 이것도 쉬운데요? 두 개씩 두 개씩 모여있네요. 처음 녀석만 이렇게 한 칸 더 떨어져 있고, 얘는 끝에서 바로 이제 대각선으로 하나, 그리고 마지막 간은 여기서 또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 네, 이렇게 하셔야지 틀리지 않고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2레벨 보안증을 구매하시면은 다시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 보안증 왼쪽 오른쪽 눌러서 1레벨과 2레벨을 바꾸실 수 있는데, 구매 가격이나 미션 진행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2레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2레벨을 안 하시면은 저 키패드 크래커를 해킹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 지하 1층에서 올라갈 때는 다 2레벨입니다. 그 마지막 구매, 이 금고문, 드릴이나 레이저로 이제 금고문을 엮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금고문 모형입니다. 가격은 제일 비싸요. 90만 달러. 와, 미쳤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고 드릴이나 금고 레이저를 확보해야지, 즉 미션이 클리어 되어 있어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밀 작전 같은 경우는 이 금고 레이저를 구매를 하셔야지 진행하실 수 있고요. 대사기극은 금고 드릴이어야 하고, 그리고 공격 전술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공격 전술은 폭파시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금고문을 이제 구매를 해볼게요. 90만 달러. 장비 구입 스페이스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션 준비를 해서 구해온 드릴이 이렇게 여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E키를 누르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레이저 드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그냥 이거 쭉 누르다가 올라가면 그냥 떼세요. 그리고 다시 쭉 하고 떼고, 다시 쭉 올렸다가 떼고, 그리고 쭉 올렸다가 떼고, 얼추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올려서 조금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빠르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풀로드 였잖아요. 만약에 깔짝깔짝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히려 깔짝깔짝 하는 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고온을 유지한다고 해서 뭐 빨리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켰다가 풀로드, 시켰다가 풀로드, 이게 가장 안전하면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은 기타 사항에 있는
카지노 모델, 문 보안 장치, 금고문에 대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았습니다.